오늘은 18세기 말 조선의 문화를 이끌었던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영조 38년 무더운 여름날 조선의 궁궐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었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뒤주에 들어가 죽으라고 명령한 영조의 심정은 복잡했고 사도세자를 죽여야 한다고 상소했던 신하들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말을 아꼈죠.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이었죠. 이산은 할아버지에게 울며불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해봤지만 할아버지는 어째서 이산이 이곳에 들어온 것이냐며 내쫓으라고 퉁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자빈 홍씨는 슬픔에 잠겨 수차례 자결을 시도했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이산은 계속해서 영조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8일째의 뒤주 안에서 세상을 떠났죠. 사도세자가 떠나면서 세자빈 홍씨는 혜빈이라는 비호를 받았고 영조의 명에 따라 이산과 함께 친정으로 내려갑니다. 친정에서 정신을 차린 혜빈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영조에게 이산을 경희궁에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산은 졸지에 어머니와도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산은 이번에도 울면서 경희궁에 가기 싫다고 했지만 혜빈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조에게 이산을 보내죠. 요즘 감수성이 터지는 시기라 그런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뭐 어쨌든 영조는 이미 오래전에 이산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왕명으로 죽은 죄인의 아들로서 바로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산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만들어 세손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만들죠. 시간이 흘러 영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산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즉위할 때 정조가 남긴 말도 유명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의 왕 정조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에게는 문화와 로맨스로 잘 알려진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 했던 일은 척결이었죠. 영조가 나이가 들어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정조는 대리청정을 했는데 이때 대리청정을 반대했던 홍인환과 정우겸 같은 척신들을 왕이 된 이후 바로 척결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홍인환이 사약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풍산 홍씨들이 모반을 꾀했고 정조가 대리청정을 할 당시부터 자주 이용하던 존영각으로 자객을 침투시키죠. 자객들은 존영각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꽤 늦은 시간임에도 잠에 들지 않았던 정조는 지붕에서 들리는 소리에 승질을 부르며 암살은 실패로 돌아가죠. 처음에는 그저 쥐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넘기려 했었지만 정조의 측근 홍구경이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수색을 펼쳐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풍산 홍씨 일가는 모조리 피를 봤죠. 이렇듯 정조의 왕위는 시작부터 불안정했습니다. 정조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세력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정조는 반대 세력에게 잦은 방해 공작을 받았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정조가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홍구경이었죠. 홍구경과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정조는 본격적으로 개혁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탕평책이겠죠. 탕평책은 영조 때 처음으로 등장한 정책으로 정조가 그 뒤를 이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가 주장한 탕평책과는 사뭇 달랐죠. 교과서에서 지독하게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탕평책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탕평책이란 영조가 붕당을 없애기 위해서 펼친 정책이죠. 붕당이라는 게 막연하게 안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과열되면서 세력의 편차에 따라 분위기가 극심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붕당을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탕평책을 들고 나왔지만 16세기 동인과 서인이 싸우던 시절부터 있던 붕당을 영조가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결국은 각 세력들을 견제하고 당파 싸움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붕당 자체를 없애는 것은 실패했지만 탕평책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정책이었죠. 그 증거로 영조대에 들어서며 조선의 왕실은 거대한 중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조는 어깨가 많이 무거운 왕이었죠. 조선이 전례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동시에 선임왕이 업적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을 집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조가 들고 나온 탕평책은 영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당시 조선의 왕실은 김씨일가와 홍씨일가로 나누어져 붕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 세가 엄청나게 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조의 최측근인 서명선이 견제하는 남인과 소론파는 정계에 발을 못 들이고 있었죠. 정조는 이런 이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정조의 탕평책으로 여러 당파를 등용하여 세력 간의 견제를 꾀하는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효과도 얻은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바로 비극도 찾아왔습니다. 정조가 측근들을 자신의 손으로 내치게 된 것이죠. 사건의 성격만 보면 토사구팽이긴 했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측근들이 초래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정조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1등 공신 홍구경부터 보자면 홍구경은 측근들 사이에서도 정조의 가장 큰 신임을 받던 인물입니다. 문제는 정조의 신임을 얻으면서 홍구경의 행실이 나날이 막장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홍구경의 오만함은 점점 더 심해졌고 자신의 동생을 후궁으로 만들 때에는 폭발했습니다. 평소 국내에서 정조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예우를 갖추지 않던 홍구경은 자신의 동생에게만은 너무도 깍듯한 태도를 보였죠. 이런 행동은 당연히 선임 왕후들과 혜빈의 심기를 건드렸죠. 홍구경은 동생이 세손까지는 아니어도 세자 정도는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동생은 14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는커녕 아이도 못 낳았던 것이죠. 이때 홍구경은 멘탈이 많이 나갔는지 효의 왕후가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하고 정조가 후궁을 들이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정조의 조카를 자기 동생의 양자로 멋대로 정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정조는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한 정을 생각해 여기까지는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구경은 끝내 정조의 인내심을 넘어섰죠. 정조에게 아들을 못 보는 몸이라는 망언을 하며 양자를 받으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정조는 홍구경을 유배 보냈죠. 홍구경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홍구경의 측근들도 대신들의 요청에 따라 모두 걸러졌죠. 다음으로 토사구팽 당한 측근은 서명선을 들 수 있는데 서명선은 정조가 직접적으로 판을 짜서 걸러낸 인물은 아닙니다. 서명선은 이미 정계에서 소외된 남인들을 계속해서 견제했는데 탕평책으로 남인들과 소론 강경파 인물들이 등용되면서 점차 자신의 세력을 잃다가 끝내 실각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정조에 의해 걸러졌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라 지금 잠시 소개해봤습니다. 정조의 이런 개혁적인 정책을 좋게 바라보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당연히 안 좋게 바라보는 신하들도 많았었죠. 실제로 정조는 살면서 암살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당파가 소유한 군대가 존재하긴 했지만 믿을 수 있는 세력은 아니었죠. 당파의 군대는 당연히 왕보다 당파 인원들의 안위가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을 호위할 병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조는 무인들의 등용 비율을 높였고 홍구경의 내란 사건이 벌어진 뒤에는 바로 군사시설 장용영을 설치했죠. 무과뿐만 아니라 문과 쪽으로도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표적으로 규장각을 설치해 인재들을 육성했습니다. 규장각은 검서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당시 서열이라는 이유로 재능을 펴지 못했던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었죠. 검서관 제도로 등용된 인물들 중에는 박재가와 유득궁처럼 조선 후기에 유명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조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에는 탕평책 말고도 민국 정책이 있죠. 말 그대로 백성의 나라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왕국에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정조의 정책이 민중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괜히 문화의 왕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조가 민중을 위해 펼쳤던 정책들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죠. 하나는 법의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서적 편찬입니다. 사실 가장 큰 것은 법을 개혁한 것이죠. 정조는 상소 제도를 개혁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백성을 위해서 몇 차례 더 조사를 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조가 개혁한 법안 중에는 금난 정권의 폐지도 있죠. 금난 정권이란 일부 상인계층이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어떤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권한입니다.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가혹한 제도였죠. 이때 정조는 금난 정권을 폐지하면서 상인들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난 정권의 폐지로 조선 후기 상업은 크게 발전했었죠. 백성들도 나름대로 장사에 대한 권리를 갖출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서적 편찬은 법과 제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만들어 당시 어지러웠던 법전을 하나로 보기 쉽게 통합했죠. 법전이 가장 크긴 하지만 정조가 편찬한 책은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인 홍제전서나 전체적인 중국 문화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고금도서 집성이 있죠. 지금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만 살펴본 것이지 정조가 맡았던 편찬 사업은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상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편찬 사업에 가감없이 뛰어드는 모습 덕분에 정조에게 문화의 왕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죠. 확실히 정조 본인이 책을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도 당연히 존재하죠. 대표적으로는 문체반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반정이란 소설에서 쓰일 법한 문체를 배척하고 새로운 문체를 쓰는 이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죠. 정조는 책을 사랑하는데 반해 소설은 싫어했습니다. 아예 소설은 책으로 쳐주지도 않았었죠. 문체반정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조의 이미지와도 많이 상반됩니다.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옛날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조는 소설과 청나라의 문장 자체를 배척했으니 문제가 된 것이죠. 물론 정조 성격상 벌을 내려도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심한 경우 과거를 못 보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극단적으로 칼춤을 추거나 완전히 금지시키는 만행은 저지르지 않았죠.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히 많은 업적을 세운 왕이긴 하지만 정조의 가장 큰 업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화성 축조와 정약용의 등용이죠. 정조는 즉위한 지 13년째 되던 해에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인근의 화성을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을 축조할 때 사용된 기계는 거중기인데 이것을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과거에 급제한 것도 정조 13년 때였습니다. 화성 축조를 끝낸 이후 정조는 성 안에서 자신의 개혁안이 괜찮은지 시험했죠. 성 안에서 통공정책을 시행해 자유로운 상업구조가 가지는 힘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성 안의 상업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제도를 바꾸는 거대한 과제였으니 말이죠. 화성 안에서 이룬 결과물을 토대로 조선 전체에 대입만 할 수 있다면 조선은 전례가 없이 발달된 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조의 대를 이어 조선의 발전이라는 꿈이 이뤄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정조의 꿈은 여기서 그쳤습니다. 1800년에 정조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도 논란이 조금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살을 당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정조가 즉위 당시 반발도 심했었고 무엇보다 암살 시도도 많이 당했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암살을 당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요소도 정조가 암살당했다는 이야기에 힘을 실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미디어 매체에서 전부 암살당해 죽은 것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를 암살한 배우로는 심한지와 정순왕후가 자주 거론되었지만 현재는 정조와 심한지의 서찰이 공개되며 이 의견은 거의 묻혔죠. 최근에는 그냥 병세가 깊어져 세상을 떠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선임 왕이었던 영조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지 정조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만큼 살았죠. 평소 술과 담배를 좋아했다는 점까지 따지면 정조는 그다지 짧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정조의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혼란해진 것이겠죠. 정조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계속해서 관리가 이뤄지면서 정조의 개혁들이 빛을 볼 수 있었지만 정조 사후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상권은 다시 일부 상인들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등용된 인재들은 기존 세력들에 의해 축출되며 붕당이 다시 기승을 부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조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정말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를 이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8세기 말 조선의 문화를 이끌었던 정조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